자, 여러분, 이제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 우리 메가북스에서 이제 출간된, 자, 기출독종 OX 한국사. 자, 여기 이제 간략하게 이제 OT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식 강의는 이제 3월달에 이제 현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이제, 뭐, 누구나가 공시에서 한국사 90점, 95점 만점, 고득점을 원합니다. 뭐 사실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의외로 한국사가 75점, 80점까지는 금방 나오지만 뭐 사실 90점, 95점 안정적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90점, 95점 만점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단히 연습하고 계속 문제 풀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정답은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기출 문제 모두 사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진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당일날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한국사가 특별히 작년 국가직 9급처럼 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하려면 평상시에 많이 반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기출 지문 OX, 빈칸 채우기, 순서 배열 이걸로 반복하시자고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OX 이런 거 상당히 좀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 OX에 집착을 하다 보면 문제 전체 상황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나 기출 문제나 기출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된 친구들은 마지막에 이제 계속 반복하는 과정들이 남는데 그 마지막에 그 반복할 때 이런 게좀 의미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3월 달에 얇은 속책자, 80쪽짜리 얇은 소책자로 최근 3년 동안 기출 지문 OX, 빈칸 채우기, 순서 배열. 요거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책자로 만들어서 2만 명한테 제공을 하고, 강좌도 15,000명 정도가 이제 무료로 저희 사이트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자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합격자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 막 우리 합격자들 중에서 뭐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는 수험생들하고 쌤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콘텐츠가 뭐 교재, 강좌 뭐 1년에 한 10여 개씩 만들어지죠. 공시용으로. 7급용으로, 경찰용으로 한 10여 개씩 만들어지는데, 자, 너는 어떤 게 도움이 많 가장 됐냐라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동영이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서브노트 강의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답을 한 친구들이 이 OX하고 빈칸 채우기, 순서 배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약점 체크라고 해서 이제 강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 내가 수험생들의 이런 어떤 니즈,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아, 좀 잘못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이제 정식 강좌를 이제 그러니까 정식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최근 3년 동안으로 한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6년 동안 2011년부터 16년까지 최근 6년 동안의 기출 지문을 전부 실었습니다. 일부 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좀 빼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7구급 경찰 간부의 모든 공개되는 문제에 이 기출 지문은 원칙적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OX로 반영하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은 빈칸 채우기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서 배열은 2007년 문제 공개 이래로 순서 배열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순서 배열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항상 수험생들이 이제 순서 배열을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를 지금까지
6년 동안을 뽑아보니까 이게 한 7, 8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를 2007년 문제 공개 이래로 순서 배열 문제는 다 뽑아보자. 그랬더니가 만으로 10년 동안 순서 배열 문제를 전부 뽑아봤더니가 10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여기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좀 부가 콘텐츠입니다. 이게 주력 콘텐츠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하자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른 강사들 다른 출판사 같았으면 이걸 한 200쪽 분량으로 냈을 거예요. 이게 사실 한 200쪽 분량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쪽 분량으로 내면 책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16,000원, 17,000원 이게 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4,000원 어쨌든 수험생들의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14,000원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책이 152쪽이 됐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좀 빡빡합니다. 좀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좀 여유 있는 편제를 좀 했더라면 이게 아마 페이지가 거의 200페이지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빡빡해서 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딱 당부드리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시생들 10명 중에서 8명은 사실은 뭐 구급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7급이나 경찰 간부나 아주 특수한 뭐 이런 직렬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20%도 안 돼요, 사실. 자, 그런데 이 구준생들이나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지문들, 교과서를 완전히 벗어난 지문들, 이런 건 굳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거는 액면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수업 외적으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이 구준생들이나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는 이걸 강의를 안 듣고 혼자 독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5개 이 OX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에서는 55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에서는 4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59개를 쌤이 뽑아 가지고 요거는 사실 칠준생들은 봐야 되는데 이 구준생들이나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동그라미 쳐서 버려도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걸 버리기 싫으면 꼭 쌤이 그 가이드 영상 그러니까 그 59개를 따로 쌤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용도가 뭐다? 자, 그렇죠. 이거 반복 훈련용입니다. 알겠죠? 자, 뭐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이게 똥개 훈련용입니다. 진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귀에 딱지간절 때까지 분석해서 자, 뭡니까? 거의 머릿속에서 암기가 될 정도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디 자, 이 책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95점 만점 받는데 제가 합격자들한테 그런 평가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 요 책을 잘 활용해서 올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자, 그다음에 뭐 각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